안녕하세요, 여러분. 민 아로마 힐링의 강민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찾아뵙는 것은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아로마 오일 활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준비물이 좀 많고 또 여러분께서 차근차근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샴푸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은 애플워시랑 라우릴 글루코사이드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그걸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그 방법보다는 조금은 어려운, 조금은 더 깊이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샴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차근차근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떤 분들이 또 저에게 그런 문의를 하셔요. 샴푸 만드는 방법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천연 화장품, 천연 뭐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의 것이 맞다, 또 어떤 분의 것이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활용을 해서 만드느냐, 그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제가 일단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이런 비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링가 오일입니다. 그리고 샴푸에 제가 좀 더 모발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실크 아미노산 액상입니다. 그리고 녹차 추출물도 들어갈 거예요.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재료가 많아요. 그리고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그리고 케라틴도 들어가면 좋겠죠. 케라틴. 그리고 여기 낙서가 조금 되어 있네요. 폴리커터. 그리고 천연 방부제인 나프리. 그리고 에스키노 질리아 농축 파우더. 그리고 저는 공병을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공병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을 수 있는 이런 스파츌라, 그리고 정제수, 그리고 계량 스푼이 있어야 되겠죠. 계량 스푼. 또 뭐가 있을까요? 알콜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첨가물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을 또 소개를 해야 되네요. 아로마 오일. 예, 아로마 오일이 들어가야 되는 가장 주인공이죠.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오일들이 들어갈 건지 일단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바로 도테라에서 나온 페퍼민트 오일, 그리고 도테라에서 나온 일랑일랑 오일, 그리고 도테라에서 나온 멜라루카 오일, 도테라에서 나온 라벤더 오일, 도테라 시더우드 오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오일이 다 들어가나요? 라고 또 문의를 하실 텐데, 다 들어가진 않고요. 두 개로 분리를 할 거예요. 두 개로 분리를 할 건데, 제가 이 샴푸를 만들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항상 보면은 설레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두근, 저의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저희 신랑을 위해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반어법으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설마 아니 아직까지 설레겠어요? 저희 신랑이 지루성 두피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피에 문제를 갖고 있어서 선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샴푸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잘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장갑을 끼고 아시죠? 모든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장갑을 끼셔야 된다는 거. 자, 일단 소독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계량 스푼도 소독을 해야 되고요.
공병도 소독을 해야 돼요. 공병도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이런 또 들어가는 이런 펌프도 다 소독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 스파츌러도 소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비커도 소독을 해야 됩니다. 소독을 해서 좀 엎어놓고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런 온도계도 준비하셨나요? 온도계도 좀 준비를 해서 소독도 좀 하시고 소독을 다 해놓고 잠시 기다렸다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핫플레이트에 온도를 올려주고요. 정제수를 이 비커 그러니까 이 계량컵이 50ml거든요. 50ml인데 제가 200ml 정도를 데울 거예요. 200ml를 넣고 온도계를 맞춰놔야 돼요. 온도계를 지금 맞췄습니다. 맞춰서 여기에 케라틴을 5g을 넣을 거예요. 케라틴 5g 넣고 그 다음에 피노질리아 액상 농축 파우더를 5g 정도 넣을 거예요.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녹여줄 거예요. 살살 저어서 녹여줄 건데 지금 한 60도 정도 되면 내려놓고 다른 제품들을 섞을 거거든요. 여기에 이게 덩어리가 지지 않게끔 정도? 지금 보이시나요? 한 56, 57 정도 잘 저었더니 지금 다 풀리고 액상 상태는 예, 60도가 되었습니다. 끄고 60도, 61도 이 정도 되었어요. 이거를 팔팔 끓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팔팔 끓이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녹인 상태에서 여기에 끈 상태에서 약간 잔여열이 있을 때 폴리커터를 제가 넣어 줄 건데 이 폴리커터는 점성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폴리커터를 넣어서 점성을 좀 만들어 볼게요. 한 5g 넣었는데 지금 약간 걸쭉해졌어요. 5g을 넣었더니 적당하게 걸쭉해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약간 이렇게 걸쭉해졌어요. 아까는 완전 물이었는데 이렇게 걸쭉해진 상태에서 여기에 라우릴 글루코사이드를 넣을 건데요. 제가 지금 이거를 물을 정제수를 200ml를 넣었는데 한 라우릴 글루코사이드는 제가 100ml를 넣을 거예요. 라우릴 글루코사이드가 작은 통이 너무 작게 있어서 제가 큰 통을 갖고 와서 다시 라우릴 글루코사이드를 넣고요. 넣고
여기에 제가 아까 소개는 안 했는데 글리세린을 조금 넣을 거예요. 네, 글리세린을 15g을 넣을 거예요. 촉촉한 머리가 좋잖아요. 물론 남자분들이 너무 촉촉해도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15g을 넣고요. 그 다음에 녹차 추출물도 15g 정도 넣을 거예요. 이 녹차 추출물이 두피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넣는 겁니다. 넣고 그 다음에 실크 아미노산 7.5g 정도. 그 다음에 모링가 오일. 모링가 오일이 그 모발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5g을 넣어줄 거고요. 자, 이렇게 넣어서 저어보겠습니다. 폴리커터를 넣더니 이렇게 점도가 있어요. 폴리커터가 점도를 맞춰주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넣을 게 뭐냐면 바로 아로마 오일인데요. 제가 두 가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한 곳에 또 이거를 식혀서 분리를 한 다음에 아로마 오일을 넣겠습니다. 아직 따뜻하니까. 예,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식어서 제가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오일은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게 한 330ml 그 정도 되거든요. 350ml 정도 되나? 이 정도 되니까 여기에 제가 멜라루카 오일이 주 그 머리에 지루성 두피를 개선시키기 위한 거니까 여기에 일단 다섯 방울을 넣겠습니다. 다섯 방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더우더가 두피 모발에 굉장히 좋은 오일이니까 이것도 다섯 방울 넣겠습니다. 여섯 방울 들어갔다. 그 다음에 아주 비싼 오일인데 가슴이 아픕니다. 일랑일랑 오일을 다섯 방울을 넣고요. 제가 또 가슴이 아프다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남편한테 쓰면서 뭐가 그렇게 가슴이 아프냐 또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지금 이 일랑일랑 오일은 굉장히 아끼는 오일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오일이라서 이렇게 썼고 그러니까 시더우드 다섯 방울, 멜라루카 다섯 방울, 일랑일랑 다섯 방울을 넣고 제가 일단 그 두 개를 분리를 할 거기 때문에 라벤더랑 페퍼민트랑 두 개를 분리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그릇에 하려니 너무 다른 그릇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병에다가 넣어서 이 병이 한 200ml 정도 되는 병이에요. 이 병이 한 200ml 정도 되는 병인데 이 병과 이 병이 한 50ml 되는 병이거든요. 자, 넣고 그 다음에 페퍼민트를 제가 여기에 작은 병에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페퍼민트를 많이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이 원하니까 페퍼민트를 7방울 정도 넣었어요. 진정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라벤더 오일은 이쪽에 조금 양이 많은 곳에 제가 여기도 한 7-8번 넣을게요. 네. 넣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했는데, 자, 이제 뚜껑을 덮고, 흔들어 주시고, 얘도 흔들어 주면 되겠죠. 흔들어서, 물론, 많이 섞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많이, 여러분께서 그릇을 두 개를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다른 비커에 옮기고 하는 것보다 워낙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양을 많이 만들었으면 다른 그릇에 옮겨서 하겠는데 지금 양을 너무 작게 만들어서 제가 그래서 지금 바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오일이 제대로 안 섞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다른 그릇 두 개를 준비를 하셔서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라벨을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붙여주면 아주 고급져 보이죠? 여러분께서도 한번 해보세요. 향도 괜찮고 일단은 두피에 좋은 오일들이 다 들어가 있고 두피에 좋은 그 다음에 성분들이 있는 그런 파우더가 다 들어가 있고 케라틴이라든지 실크 아미노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모발에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 붙여줘야 되겠죠. 한 이유, 이렇게 크기를 다르게 한 이유가 구분이 가라고 제가 크기를 좀 다르게 했거든요. 이렇게. 자, 아우, 아주 고급져 보이죠? 네, 여러분께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좋고 또 본인이 사용하시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수영장에서 저는 샴푸를 할 때 아로마 오일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향기가 그러니까 샴푸한테서 나는 그 향기 있죠.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샴푸 향과는 다르게 아로마 오일을 넣은 이 샴푸는 향이 굉장히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기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수영하고 나서 막 샴푸를 할 때 굉장히 노래가 막 흥얼흥얼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족에게 선물할 때 남편은 남편이 좋아하는 향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고 아이는 아이가 좋아하는 향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고 나도 나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 자, 지금 보면 제가 조금 남아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 점도 보이시나요? 약간 점도가 이게 폴리커터라는 이 성분 자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점도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점도인데 뭐 기존에 판매하는 그런 샴푸들하고 점도는 비슷하죠. 비슷하고 향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뭐 향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일랑일랑이나 시더우도나 뭐 멜라우루카 이런 오일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향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품 상태를 볼까요?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조명이 좀 어두워서 피부 관리실이다 보니까 어두워서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조명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는데 보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화학 계면 활성제만큼은 거품이 안 나요. 천연 계면 활성제는 원래 거품이 좀 많이 안 나거든요. 많이 안 나는 대신에 우리 피부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피 건강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 화학 계면 활성제가 석유계 그 찌꺼기에서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피부에는 좋은 역할을 미치지 못하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만들어 쓰시고 또 이렇게 라벨을 붙여서 선물을 하면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왜 정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동을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샴푸 두 개를 저희 신랑한테 선물을 하면서 아주 생색을 낼 거예요. 자기야, 내가 자기 너무 사랑했어? 내가 자기 위해서 만들었죠? 이러면서요. 너무너무 자기 사랑하는 마음 알겠지? 자기야 사랑해 이러면서 줄 거예요. 이래 되죠, 그죠? 제가 제 스스로 하면서도 이래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서도 한번 만들어서 지인분들한테 선물해 보시기 바라고, 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첫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아마 11월 7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서울반 2019년 마지막 아로마테라피스트 2급 자격증반이 열립니다. 공부가 첫 시간이 열립니다. 열리니까 2019년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 것 같아. 나 뭐하고 보냈지? 나 왜 이러고 살지? 하시는 분들 2019년 가기 전에 자격증 하나 취득하시고 또 뭐 아로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언제쯤 할까 하셨던 분들 2019년 넘어가기 전에 한번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반에 문의를 똑똑똑똑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활기차게 보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 열심히 흔들어야 겠다. 아, 괜히 그릇 두 개 할 걸. 아, 정말. 아,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라더니 정말. 아, 괜히 그릇 두 개 했으면 그릇 두 개 하고 용기를 좀 큰 거를 선택을 했으면 고생을 안 하는데. 아우.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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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